대한민국이 좋아지려면 이번 총선은 잘 치러져야 되는데, 국민이 깨어나지 않으면 나라가 좋아지겠습니까? 국민들이 나라를 만드는 것이지, 정치인들이 나라를 만드는 것을 얼마나 보아왔습니까? 거의 없어요. 뒤틀리면은 전쟁 놀이하고 전쟁 일으키고 정치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특별한 게 없어. 특별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불법 탈법 저질러도 국회의원 배지 하나로 법도 다 뭉개버릴 수가 있는 것이, 그들이 무엇을 하겠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의 방탄, 자신들을 위한 세상, 자신들이 더 누릴 수 있는 법 개정, 이러한 놀이에 미쳐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선택을 잘 해야 돼. 뭐야 이거? 저 새끼들이 일을 안 해, 일을. 아, 쌍놈 새끼들. 아, 이 새끼들 진짜. 아니, 공사하면서 출발했는데 수신호를 해서 빠꾸를 시켜. 이놈들 아주. 일은 안 하고 이놈들도 전화질만 하고 자빠져 있으니까 이 모양이지. 아, 이 인간들 아주. 자신의 자리에서 일을 해줘야 원활하게 차가 가고 하는 곳인데, 허, 이 자식들. 엉망진창이야.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세상이. 그러니 권력을 가지면은, 남을 위해 희생하고,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뿔도 없어. 오로지 자신들, 그것뿐이지. 없어요. 아, 추접해지는 거지. 인간이 추접해지는 것이지. 돈봉투 부스럭 소리 났는데, 아니 그 인간 누가 공천권을 주겠습니까? 자신도 알아. 자신도 알면서 공천권 안 준다고 그냥 뒤집어치고 단식하고. 그러니 국민에 대한 누굴 배반이지. 잘하라고 국회의원 만들어줬는데 돈봉투 받고 챙길 것 챙겨가면서 살아왔는데, 나만 비리가 있어? 너의 비리가 나보다 더 큰데? 아니, 이러고 있으니, 국민을 농락하는 거지. 국민을 농락하는 거야.
어이없는 세상 속에 묻혀서 우리 국민만 서러 온 거지. 꼬박꼬박 주머니 털어 열심히 일해서 세금 받쳐놓으면은 그 세금 털어먹고, 야, 국회의원 한 명에 도대체 대한민국 한번 봐봐. 국회의원 한 명에 도대체 몇 명씩을 거느리고 있는 거야? 비서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아. 국회의원 한 명에 보좌관 필요해서 두 명이면 되는 것을 거의 뭐 일곱, 여덟, 아홉 명. 대단해, 대단해. 아주 상황이야, 상황. 이러니 그 권력으로 그냥 국민 뭉개는 거지. 활동비 나오고 보조금 나오고 세금으로 줄 건 국민의 세금으로 그냥 주머니 털어서 전기세 비싸지고, 어? 물세 비싸지고 렌트비 비싸고 국민은 어떻게 살아? 그러는데도 그냥 꼬박꼬박 세금 내서 받쳐놓으면 돈이 이들을 위해 쓰여져 국가 경쟁력을 국민의 안락한 주택을 더 지어서 그렇게 세금을 쓰여져야 되는데 이 인간들에게 세금 다 갖다 바치는 것 같아. 이러니 나라가 뭐가 좋아지겠어? 좋아질 수가 없는 거지. 나라가 좋아지겠습니까? 전혀, 전혀.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깨어나야지. 깨어나야지. 좌파건 우파건 좌파 찍으려면은 올바른 인간 골라내서 찍어야 하고 우파 역시 마찬가지고 투쟁력도 없고 전투력도 없고 배지 달면은 조용히 나라가 난리인데도 나라가 요동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 꾹 그냥 쳐 닫고 넥타이 메고 나 몰라라 해. 그러니 무슨 나라가 좋아져. 용산에 그냥 하루가 멀다시피 으쌰으쌰 하는데 아니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지 이해가 안 돼. 그냥 국민이 주는 밥 먹고 깨악 소리 안 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눈만 말똥말똥 떠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야당은 전투력이라도 있지. 뭉칠 때 뭉칠 줄 알고 공격력도 없고 수비력도 없고 기습 찬스도 놓치고 페널티킥 그냥 갖다 줘도 그냥 자살골이요. 이게 여당이에요. 여당 존재의 가치가 없어. 존재의 가치가 없어요. 배지 하나 달기 위해서 존재감 드러내고 하는데 까 뒤집어 놓고 배지 딱 달아주면은 존재감이 없어. 정치인의 존재감이 없다는 거는 뭡니까? 국민을 위해서 일을 안 한다는 것이지.
당신의 한 표가 나를 살렸거나 이거 하나의 생각, 이 뇌를 꼬집는 이 생각뿐이지 안타까운 국민에 대해서는 없어. 무개념이야, 무개념. 무개념. 벙어리 삼룡이도 이런 짓은 안 한다. 국민 받들고 국민 위한 정책 발의해서 국회 통과시키고 어? 더 열심히 투쟁하고 싸울 때 싸우고 막을 때 바람막이가 돼서 막아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도 내가 보면 할 말을 잃어버리겠어. 뭐 여당에 존재감이 없는데 그러면서 그냥 눈만 깜빡깜빡거리고 대통령이 실수만 안 해주면 우리가 배지를 다시 달 수가 있는데 이렇게 꿈을 꾸면서 아침에 턱 일어나면 뻥뻥 터져 나가는 그러면은 아니 방어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응? 투쟁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야. 근데 안 그래. 숟가락 젓가락 다 챙겨 들고 따뜻하게 밥 먹고 그냥 또 하루 지내기 위해서 나오는 거야. 바꿔. 응? 존재감? 그런 거 없어. 넥타이 하나 매면 끝이야. 그 많은 국회의원들 어디다 써? 존재감이 없어. 나설 때 정부를 위해서 나서고 보호막을 칠 때 앞장서서 너 혼자 못하면은 파트별 조로 나누어서 전선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방어 벽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야. 어? 대통령 혼자서 다 해. 대통령이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어? 대통령 등에 없는 거야. 등에 없고 하는 짓은 하나도 없고 대통령 등에 없고 그냥 여당이니까 순탄한 길, 순조로운 길, 나의 섬터 깨끗해, 너무나 좋은 물이야. 우리의 텃밭에 샘물을 마셔봐. 이거 이러고 있으니 먼 나라가 좋아져. 똘똘 뭉쳐서 방어할 때 방어도 치고 삼박자가 맞아줘야 되는데 삼박자는 그냥 어떤 놈은 마이너스 삼성도 있던데 그런 놈이 또 당 대표를 했으니 요상한 꼴이 된 거지.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 안타깝지. 나 홀로 외로워. 대통령 혼자 외로워. 그러다 그냥 공천 안 주면은 그때야 입 벌리고 자신이 대단한 국회의원 활동을 해온 것처럼 그냥 포장 씌워가지고 어?
단식하고 투쟁하고. 아유 그때 투쟁하면 뭐해? 어? 결국은 너를 위한 투쟁이지. 이게 무슨 국가관이 있어? 국가관? 국가관이 있는 인간들 없어. 그렇게 정치하는 인간들은 국가관이 철저해야 돼. 싸울 때 엎어지고 뒤지더라도, 어? 어디 가서 후드러 맞더라도 국가관이 철두철미하면은 아, 비리 안 저질러. 어디 가서 돈봉투 안 봐도. 이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고 국가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지, 국가관이 없으면은 이미 썩은 거야. 썩을 대로 썩어 있는 거야. 비참한 거지. 비참한 거야. 국민 세금 털어 먹기 바쁜 거지. 국민 세금 안 내봐. 독촉장 날라오고, 어? 이자 붙고. 이렇게 국민들은 지어짜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살기 위해서 투자 뛰어가면서 발버둥 치고 있는데, 이 인간들은 그게 아니야. 힘들어. 세상이 힘들어. 바뀌어져도 힘들어. 왜? 빨갱이가 너무 많아. 빨갱이를 이 나라에서 내쫓지 않는 것은 나라가 평생 이 모양 이 꼴이야. 정신 차려야지.